바디빌더, 보케빌더, 종합정리 제5주차 시작하겠습니다. 5주차는 29일부터 35일차까지입니다. 자, 5주차 첫 번째 29일에는 Select, Elect, Erect였습니다. 보이시다시피 Select와 Elect는 L을 사용하지만 Erect만 R이고 Select와 Elect는 뜻이 거의 비슷하죠. 가운데 즉 선택하다라는 걸 그런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구태여 설명하자면 select가 고르다. 그다음에 elect는 선거하다, 선출하다기 때문에 암기하는 방법은 야 헷갈리면 special s를 골라야지. s가 없어지니까 싸가지 없는 애를 선거했지. s가 없는 싸가지 없는 애를 선거했다, 선출했다. 헷갈리면 special s를 골라라. select가 고르다. s 있는 select가 고르다. 싸가지 없는 애를 선거한 거고. 그다음에 Erect는 이 사이에 R을 세웠다 해서 이두개 사이에 R을 세워놓다. Erect 이렇게 발음합니다. 다음 30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30일차는 Pray는 앞에 28일차였나 거기 있었던 거고 여기 Raise, Pray, Array 이세 단어가 31차의 단어였습니다. 전부 ray를 공통적인 스펠링을 갖고 있지만 ray가 가오리 광선, 즉 어류, 넓적한 물고기 가오리란 뜻하고 X-ray처럼 그 X-ray 빛 광선, 광선이 빛광 뭐선빛뭐 줄기, 그러니까 빛줄기 이런 뜻인데 그래서 요거는 암기하는 방법이 가오리 광선으로 암기하자. 그 다음에 spray array가 있는데 spray는 뭐 페퍼 스프레이 하면 호신용 후추 스프레이 이런 거 되니까 다 누구나 알기 쉽고 사실상 array 이거를 암기하는 건데 암기하는 법을 R 두 개를 배열하라는데 여기서 array도 있지만 나중에 조금 이따 나올 arrange도 배열하다, array도 배열하다. 아, R 두개 있는 게다 이렇게 배열하다가 있구나. 그래서 array는 배열하다, 진열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바로 나오래요. 31일차에 arrange가 있는데 arrange 그냥 range 그다음에 ranger. arrange 그냥 range ranger 있는데 arrange는 뭔가 준비하다, 마련해 놓다 이런 뜻이 있고 그러니까 arrange와 range는 둘다 배열하다라는 공통된 뜻을 갖고 있지만 arrange는 구태여 설명하자면 뭔가 배열을 왜 배열해 놓냐면 준비하고 계획하느라 배열해 놓는 거고 range는 이 명사로 범위가 있는데 어떤 범위를 변동폭을 가지고 움직이다는 걸 기본 뜻으로 갖고 있어서 배열하다가 되는 그런 의미고 단어들은 예문을 밑에 좀 이렇게 넣어 드릴 텐데 거기서 예문을 보면서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레인저는 그 유명한 파워 레인저 할때그 레인저인데 어떤 범위를 커버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지역 경비대, 아니면 특수요원, 그 다음에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원,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암기하는 방법은 R이 두개 있을 때 알아서 준비하자. 왜냐면, arrange나 when이나 둘다 배열하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준비하다는 느낌. 어련히 알아서 준비하지. arrange. 그 다음, 가스 레인지의 활용 범위. 실제로 가스 레인지도 이 range란 범위를 사용하는데, range가 어떤 범위인데, 가스 레인지 활용 범위는 뭐 라면을 끓여 먹는 데서 빨래를 삶는 데까지 활용 범위가 넓다. 가스 레인지 활용 범위 그렇게 외워두고 그다음에 일정 범위를 커버하는 사람이 레인저인데 그래서 관리인이라는 뜻 또는 경비대 또는 특수요원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역시 예문으로 한번 익혀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R 두 개를 배열하라 array. 그다음에 arrange, range 모두 배열하다. 즉 배열하다 빅3 어레인지, 레인지, 어레이 다 배열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32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일차는 do를 기본으로 해서 앞에 outdo, overdo, undo. outdo는 뭐뭐를 능가하다, overdo는 뭐뭐를 지나치게 하는 거고, undo는 뭘 되돌렸는데 암기하는 방법은 아우 잘났어.
누구를 능가하니까 그 사람을 보고 질투하는 모습. 아우 잘났어. 능가하다. 아우뚜. 오버 좀 하지 마. 오버도 지나치게 하다. 언능 되돌려라. 언두. 되돌려도 다 언능. 얼른 되돌려라. 그 다음에 역시 요, 이 단어들은 특히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아우뚜가 아우 잘났어는 기억하는데 능가하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아우뚜는 예문으로 익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예문 넣어드리겠습니다. 다음 33일 차는 얼루드, 일루드, 컬루드입니다. 얼루드가 넌지시 말하고 일루드가 착각을 일으키게 만 가다 환상 착각이랑 환상을 일으키게 만들다고 컬루드가 함께 모여서 공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특히 얼루드와 일루드를 많이 헷갈리는데 일루전이 환상 착각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나마 좋고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야 어르고 달래서 넌지시 좀 살짝 얘기야. 네가 1등이라고 네가 곧상 받을 거라고 어르고 달래고 넌지시 얘기해줘. 어르고 달래서 넌지시 얘기해줘. 그다음에 착각이랑 환상을 일루키다. 일루전이 착각 아, 착각이랑 환상인데 착각과 환상을 일루키다 일루드. 착각 환상을 일루키다 일루드. 야 그걸 하기로 콜 공모했다. 그거 하길로 그거 하 그걸 하길로 콜 공모했다. 함께 모여서 뭔가 음모를 꾸미고 결탁하는 거 공모하다 결탁하다. 다음 34일차는 attain, contain, detain입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컨테이너가 워낙 유명해서 컨테이너가 뭘 담아두는 그릇, 어떤 걸 수용하는 그릇, 그릇기? 아, 수용할용 그릇기 짜서 용기에서 뭐 금속 용기 하며 또는 플라스틱 용기 할때그 용기. 그게 컨테이너에 ER 붙어서 컨테이너인데, 그러니까 가운데 걸 알고 있다면 attain은 그쪽을 향해서 이게 테인이 홀드고 그 홀드라는 어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딜 향해 가서 붙들고 있으니까 어떤 목표를 달성하다. 여기서 타동사일 때는 목표를 달성하다. 자동사일 때는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이런 데서 그냥 어테인 다음에 바로 명사가 오면 뭐뭐를 달성하다고 어테인 투 블라블라 하면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디테인인데 디테인은 붙들다, 구류하다, 구금하다 이렇게 뭔가 죄인을 감금하는 거 그런 얘기를 알수 있는데 암기하는 법은 뒤통수를 붙들고 있다, 뒤통수를 붙들고 있다 이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써놨는데 테인의 어원이 붙들다, 홀드인데 에이틴 어디를 향해 가서 붙드니까 목표를 달성하다. 컨테이너 그릇, 컨테인 담다. 디테인의 D는 분리하다의 어원이고 붙들고니까 원래 생활에도 원래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 분리해서 붙잡아두니까 디테인 붙들어두다 어디에 감금해두다 구류해두다 이런 뜻이고 결국 우리는 컨테이너에서 컨테인을 담다 포함하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테인하고 디테인을 구별하는데 어떻게 목표를 달성해서 어테인 달성하다 뒤통수 붙잡고 달성했지 뒤통수를 붙잡아뒀지 디테인 붙들어두다 어떻게 목표 달성해서 뒤통수를 붙잡았지 어테인 달성하다 뒤통수 디테인 붙들어두다. 다음 마지막 35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일차는 include, exclude, conclude입니다. include는 포함하다, exclude 배제하다, conclude 결론 내리다인데 요거 이거는 정말 어원이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include가 어원, close 어디를 닫다인데 안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닫으니까 포함시키는 거고 포함하다고. 바깥으로 배제해서 닫아버리니까 배제하다고. 함께 모여서 결론을 내리니까 끝을 매듭 찍으니까 계약을 체결하다 결론 내리는데 특히 본방에서 35일차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결론 내리다로 끝내지 말고 매질결 뭐뭐뭐뭐으로 함께 모여서 끝을 내다라는 뜻으로 컨클루드를 외워두면 좋겠어요. 역시 예문 넣어드릴 테니까 예문을 통해서 같이 좀 익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이였습니다.